여러분, 알콜 천재 김은비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너무 힘드시죠? 저도 진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라는 의미로 즐겁게 홈캉스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홈캉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알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위스키 하이볼 만드는 방법 배워봤는데 오늘은 집에서 손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위스키 하이볼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만 따라오세요. 가보시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위스키 하이볼 만들어 볼 건데요. 위스키 하이볼에 들어갈 레몬을 한번 썰어 볼 건데요. 먼저 도마를 준비해야겠죠. 자, 도마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짠! 저처럼 상큼한 레몬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을 한번 썰어 볼게요. 레몬은 그냥 적당한 크기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레몬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썰렸죠? 그럼 다음 재료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위스키 하이볼의 주인공이죠. 술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제가 가져온 위스키는요. 짜잔. 아, 자메손. 제임스 위스키를 가져왔고요. 딱 여기 보시면 아이리쉬 위스키라고 적혀 있어요. 아이리쉬 위스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북유럽풍의 그런 아일랜드에서 가져온 술이고 세 번 증류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목 넘김이 깔끔합니다. 위스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딱 한 잔 따라서 먹으면 딱 알코올 농도가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얼음을 준비해봤는데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얼려서 쓰셔도 괜찮겠죠? 완전히 시원함이 벌써 느껴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얼음을 저는 돌얼음을 준비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얼리신 그런 얼음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쿨톤으로. 자, 그리고 중요한 재료 하나가 빠졌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재료인데 짠! 토닉워터. 여러분, 토닉워터 좋아하세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토닉워터는 뭐 단맛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달콤한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토닉워터 따볼게요. 네, 그러면 준비된 위스키를 한번 잔에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다음은 토닉워터를 따라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레몬 즙을 살짝 짜볼 건데요. 제가 고급 기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레몬을 준비해 주시고 겉부분만 살짝 껍질을 이렇게 해서 칼로 향수 짜듯이 살짝 그 향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톡 해주시면 살짝 많이 안 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레몬 썰어놨잖아요. 레몬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가운데에 살짝 이렇게 칼집을 내고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집에서 만든 것 같지 않죠? 약간 고급 칵테일 바에서 만든 것 같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한 홈캉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 제임슨 위스키를 이용해서 맛있는 하이볼을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간단하고 손쉽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캉스 이렇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아, 만드는 건 간단한데 그래도 역시 남이 만들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아, 도마 때리면
어디 갔어? 옆에서 빨리 만들어서 탁탁 갖다 줘야지. 안 되겠니?